FA컵에서 돌풍을 일으킨 부산,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천안을 만났습니다. 2022 K3리그 10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천안시 축구단의 맞대결, 부산 아시아드 보조구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금호섭입니다. 리그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FA컵에서 아주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었던 부산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데요. 홈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규하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총혁 골키퍼, 안재훈, 김민준, 노동건, 임유석, 정현식, 이재승, 김소웅, 황건혁, 하지훈, 한건용 선수가 선발 초단의 선발 라인업도 소개해드리죠. 김태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박준혁 골키퍼, 황재훈, 강지용, 한부성, 김창수, 조재철, 윤용호, 이민수, 김현중, 문준호, 김찬희 선수가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즌 기준으로는 최다 득점을 올리는 팀이 되면서 득점력에 강한 장점이 있던 팀이었는데, 지금 공격, 지금도 애매한 공이 빠져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휘슬이 불립니다. 부산의 반칙. 그리고 밀려 넘어진 선수가 머리 뒤쪽을 잡으면서 쓰러져 있는데, 지금 이 과정 약간의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처리가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황건혁 선수에게 넘어 오른발 또는 왼발인데요. 지나갔고 윤영호 툭 치고 차줬습니다. 헤더 뒤로 올렸고 그대로 슛! 수비 맞고 높이 뜹니다. 천안의 코너킥으로 이어지는 상황. 뒤쪽으로 올렸었기 때문에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김현중에게 바로 공이 연결됐었는데요. 이 헤더가 뒤로 올렸고 하지만 두 명의 수비가 몸을 날리면서 다행히 지나가고 이번에 김창수입니다. 왼발로 올려준 공 머리에 닿고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머리에 잘 닿았었고 그대로 뒤쪽으로 올렸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부산 입장에서는 위험한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닿던 공 그대로 김부성 조재철에게 그대로 공간 쪽 한번 넣어봤는데요. 수비가 등지면서 박청효 골키퍼에게 공을 전달해줬습니다. 계속해서 양팀 모두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장면이 양팀의 3선 선수들이 공을 뿌려줄 공간이 측면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 스루패스 또는 로빙패스가 강요되고 있어요. 지금도 천안 입장에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재승 그대로 한번 스루패스가 연결이 됐고 신영준 하지만 이 몸싸움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신영준이 리턴 내준 공 천안이 걷어냈습니다. 강한 몸싸움 바운드 되면서 공격 그대로 이어나갑니다. 문준호 선수 한 명이 일단 넘어져 있는데 문준호입니다. 빠져나왔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대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풀리지 않을 때는 또 박스 바깥쪽에서 중거리를 시도해보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한 차례 또 윤용호 선수가 강한 중거리를 시도해봤었고 넘어져 있는 선수에게 의무진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경기는 거의 종료로 다가오는 것 같고 전방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패스를 마지막으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10라운드 부산교통공사와 천안시 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 스코어 0-0 그 어떤 팀도 득점하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즉 양팀 모두 최승환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파란색 흰색 줄무늬 상의 유니폼이 부산교통공사 화면 왼쪽에 흰색 상의 유니폼이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내려갔어요.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중앙 쪽인데 헤더! 크로스바 위쪽으로 뜹니다. 머리에 제대로 임팩트가 실리면서 날카로운 헤더 슈팅을 시도해봤었던 천안. 이 코너킥 크로스가 높게 떴었던 선수 머리 위에 잘 얹혔었거든요. 하지만 아쉽게 크로스바 위쪽으로 향하면서 천안의 후반전 첫 번째 슈팅 시도는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부산의 역습입니다. 이재승 전방으로 차준 공인데요. 김소웅이 따라가 봅니다. 박스 안쪽까지 진입. 수비와 1-1 동료를 찾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시도 맞고 굴절된 공 다시 한번 컷백 시도해봤는데 걸려 넘어졌었고 그대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이민우 선수가 아주 고통스럽게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김소웅이 끝까지 한번 처리해봤던 공 후방에서 태클이 있었고 휘슬이 불리면서 주심이 찍었습니다.
스트라이커는 신영준 심호흡을 뱉었고요. 그대로 슛! 골! 신영준 팀에게 1대0 리드를 안깁니다. 스코어 1대0. 자신의 득점왕 경쟁 레이스에서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신영준, 이제 팀에게 리드를 안겨줬습니다. 깔끔하게 박준혁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면서 힘들이지 않고 차분한 페널티킥 마무리를 보여준 신영준, 리그 6번째 골을 신고합니다.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전반전, 후반전 지금까지 조금 답답했던 공격 전개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이러한 페널티킥이 혀를 뚫어주는 느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살짝 멈칫하면서 박준혁 골키퍼를 상대로 완벽하게 타이밍을 뺏어냈던 신영준, 자신의 절정에 다다른 득점 감각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스코어 1대0, 승서 있었음에도 빠져나오려고 하는 움직... 오우, 지금도 패스 뺏어냈어요. 신영준 아크 정면 그대로 왼발 슈팅, 골키퍼 정면으로 흐릅니다. 천안시 축구단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공간이 나자마자 왼발 슈팅 과감한 그대로 찼습니다. 허!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는 공 따라가면서 살려내고 있습니다. 뚝 한번 넣어줬는데요. 오른쪽입니다. 잡고 수비 두 명 사이에서 돌파 시도, 그리고 연결이 됐어요. 그대로 컵백 뒤로 올렸고, 아하! 하지만 신영준의 좋은 수비,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주심이 찍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페널티킥으로 리드를 가져갔는데 천안시 축구단도 페널티킥 기회를 얻었습니다. 내준 공 신영준이 나와서 처리를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팔에 이 맞았다라는 선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두 번째 페널티킥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 천안시 축구단이 여유롭게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그 주인공 윤용호, 자신의 시즌 두 번째 골을 페널티킥으로 터뜨리면서 팀에게 소중한 동점을 안겨줬습니다. 이렇게 양팀 모두 사이좋게 페널티킥을 성공하면서 승부의 균형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맞춰졌습니다. 윤용호와 박청효의 또 매치업이었는데 박청효 골키퍼가 방향은 읽었거든요. 하지만 강하게 날아오는 공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윤용호의 페널티킥 성공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부산의 공격, 신영준 잡고 왼쪽으로 뿌립니다. 안상진 돌파 시도 크로스, 어우 머리에 닿으면서 한 차례 헤더 슈팅이 나왔습니다. 한 차례 또 김소웅이 박스 안쪽에서 위협적인 헤더를 가져가 봤습니다. 포착 그대로 앞으로 흐르면서 헤더, 윤용호가 공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공간 쪽으로 넣어줬는데요. 최랑 그대로 왼발 슈팅! 오! 박청호 골키퍼의 멋진 선방이 나옵니다. 넘어지면서 시도해봤었던 최랑의 왼발 슈팅, 박청호 골키퍼를 뚫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공간으로 잘 내줬었고 이게 절묘하게 궤적을 그리면 서클 쪽에서 다시 한번 전방으로 뿌려봤는데요. 왼쪽입니다. 1대1 돌파 시도 그대로 오른발 슈팅, 임팩트가 실리지 않으면서 박청효 임유석 앞으로 뿌려줬지만 다시 한번 끊겼습니다. 천안의 공격 그대로 한번 낮은 크로스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공격 오른발로 때려봤지만 크로스바 높이 뜹니다. 경기가 종료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천안시 축구단이 조금 더 상대방의 진영에서 공격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마무리가 안 돼 이민호가 드리블 돌파하면서 신영준에게 공격 많습니다. 신영준 그대로 김송을 받는데요. 터치 약간 헤맸고 그대로 오른발 가마치하게 골키퍼 선방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박준혁의 멋진 선방 여러 차례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있습니다. 터치가 약간 애매했었지만 그대로 오른발 가마차기가 제대로 들어갔었는데 박준혁 골키퍼가 몸을 날리면 돌파 시도 중앙 쪽 반대쪽을 바라봤고요. 오른발 슈팅! 호우! 골키퍼 선방에 막힙니다. 종료 직전 이재승의 멋진 중거리에
아쉽게 박준혁 골키퍼가 또다시 막아냈습니다. 반대쪽에서 좋은 터치 이후에 임팩트가 제대로 감긴 이재승의 오른발 중거리였는 부산의 코너킥 올라갔고요. 수비 헤더 클리어링 그대로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모든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10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천안시 축구단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1-1로 양팀이 승점 하나씩을 나눠 가진 채 종료가 됐습니다. 69분경